대충 듣는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박상학 기자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서울시가 강남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역에 사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정 자립도 차이가 큰 강남과 강북의 이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 공공기여금을 쓰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강남에서 나오는 금액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09년부터 확보된 공공기여금 약 3조 원 중 이 80%가 강남 3구에서 나왔는데요. 이 돈이 강남 3구에 다시 투자되다 보니 강남북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공공기여금 광역화 추진의 발단은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일명 GBC 개발. 2014년 매입 당시 땅값만 10조 원이 넘었던 곳입니다. 서울시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신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1조 7천억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 발전에도 쓰면 어떨까? 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주장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북 균형 발전을 내세워 비강남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지자체와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라고 하는 하나의 좀 더 큰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그럼 공공기여금은 누가 낼까? 먼저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내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 그리고 방배동 렉스콘 부지가 꼽힙니다. 롯데칠성 부지는 지난 2015년 47층 높이 제2롯데타운 건설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보류 상태입니다. 그 사업계획 부분들에 대한 구체화가 안 이루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사실은 협상을 할 대상물 자체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거죠. 코오롱은 30층 높이 상업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고 렉스콘 부지도 개발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서울시와 사전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늘어난 이익을 따져 공공기여금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 세 곳 공공기여금만 6,7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 돈의 일부가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에 사용되는 건데 문제는 없을까? 먼저 기여금 배분 갈등입니다.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놓고 벌써부터 시와 구, 7대 3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치구 입장에선 과도하다는 불만입니다. 사업지마다 필요한 기반시설 규모가 다른데도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100원이 생겼는데 70과 30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30 갖고 강남을 이제 그 케어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는 우리 30이 필요한 게 아니라 50이 필요해요. 5대 5는 아니고 7대 3인데 그렇게 되면 용적률 완화를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혼잡이 더 일어나겠죠. 또 돈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쓸지는 모두 서울시가 정하게 되어 있어 자치구의 자율권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공공기여금 논의 어디에도 자치구는 배제되어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정부는 권한은 더 지고 예컨대 잘 나가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작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더 투자를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정치적으로 매력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그동안 이루어진 거 보면 그렇게 뭐 많이 큰 효과가 없다. 네, 많은 분들이 공공기여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건 동감을 할 텐데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남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교통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여금도 균형 있게 사용되도록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예, 그런 사이니까.